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와 함께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시골 마을에 저 집 사람들 밥 먹었는지 굶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전 어르신들은 다 알았다고 하네요. 으야, 석이네. 아, 저기 한번 들여다봐봐. 어제 오늘 굴뚝에 연기가 없어. 네, 맞습니다. 바로 굴뚝에 연기로 알았던 거죠. 이틀째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 굶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식은 밥이라도 들고 가던가 쌀이라도 한두 대 싸들고 가죠. 그럼 도시에서 이웃집에 혼자 사는 사람 별일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문을 똑똑 두들기며 별일 없어요? 이랬다가 참 저한테 웬 관심이래요? 아, 남자들끼리 왜 이래요? 자, 그래도 한 번쯤 문을 두들겨보고 싶은 이웃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추운 계절에 말입니다. 자, 김종덕의 노래로 영천 아리랑, 김옥선의 노래로 냉산 못판 큰애기 아리랑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주까리 동배야 더 많이 열려라. 산골 지키네이 신바람 난다.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얼구야 달에야 더 많이 열려라. 산골지 큰애기 신바람 난다.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날 속였어.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오. 노래 찾아서 종아리 빛불 세.
사랑채의 뜰하게, 오랜 우리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의 뜰하게 자리입니다. 옛사람이 남긴 꿈 이야기인데요. 조선 중종 때의 학자 고수는 꿈에 돌아가신 부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 한 수를 전해주는데요. 너도 백발이구나. 그 젊고 팽팽한 얼굴 어디다 뒀느냐. 나는 외롭게 적막강산 지키고 있단다. 백골이라 뭘 알까 그런 소리 말거라. 아들놈 지은 시를 보며 좋아서 잠 못 들어 한단다. 네, 백골이 됐을 아버님이 꿈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시 한 수 남겨주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고수는 꿈에서 본 그대로 아버지의 시를 기억해냈고요. 아들놈 지은 시를 보며 좋아서 잠 못 들어 한단다. 이 구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이 잘하는 거 또 잘 되는 거 지켜보면서 기뻐가지고 잠 못 든다는 이 구절이 참 생생한 대목입니다. 중종 때 학자였던 고수는 일찍 청각을 상실해 남들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글씨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슬퍼만 하지 않고 이런 구절을 남겨뒀답니다. 온 세상 욕하고 싸우고 생사람 잡는 악귀 다툼 소리 난 안 들려. 시장에서도 조용히 책을 보니 이 안이 좋은가. 네, 이만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우리 아들 멋진 시가 좋아 잠 못 들며 기뻐했다 했겠지요. 사랑채 뜰하게, 꿈에 아버지 시를 받은 고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김어라 명창의 노래로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어보겠습니다. 산정
실록 만화경 이때가 어느 땐고 허니 조선 세조 3년 춘삼월이라 바야흐로 태평성대가 왔다 허여 도성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패거리가 흔했으니 벌써 좋지 하하 좋고 아유 거기 풍각이 오늘 잘 내네 아우 자네 말고 거기 피리 피리 총각이 잘 분다고 얼싸 좋지 왔구만 기몰랐어 아 개나리보다 이쁘기만 하겄나 장단 타는 것 좀 봐 얼씨구 아이고 우리 여선이 아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아 어디까지 풍각이 왜 쫄았어 발걸음 가는 데까지 가야지 어머머머 노래하면서 왜 풍각이 손 떨려? 발가락 오그라부터? 아이 그래도 대골문인데 아 대골문 앞까지 가서 풍각 올릴 수 있겠나? 아 그 노래도 그만하고 잘 됐네 이때 일 한번 내고 그래 나라님 얼굴 한번 봐야겠네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노 알았어 대골문 앞이요 아 여선이 아 이러다 불벼락 날아와 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태평성대 되는 거잖아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노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노래 질 풍각질이냐 어이구 깜짝이야 아우 나으리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나는 사원부 장량 김명중이다 니놈들이 감히 대궐문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다니 아이고 사원부 장령 날이 잘못했구만이라 아니 저 남산 진달래 구경 가는 길에 흥이 올라갔고 아야야 풍각이 저리 비켜봐봐 아니 그러니까 날 잡아가시겠다 어머 세상에 이참에 용안을 뵙겠구려 국문이라도 해주신다면 주상전하 용안을 볼 것이니 이것들이 참으로 혼쭐을 내야지 안 되겠구나 여봐라 저것들을 잡아들여라! 잡아들여? 아니 대궐 앞에서 노래한다고 잡아들이란 법이 어디 있는데? 응? 경국대전 어디에 있는데 잡아들여? 아 이게 태평성대 시대냐고? 맞수 태평시대? 참나! 오냐 이놈들을 반드시 주상전 앞에 빌게 해주마. 저것들을 도박하라! 장난이 우리 그냥 남산 갈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아 여선이 그 입 좀 다물어. 주둥이 저 바느질 허기 전에 그 입 좀 다물어. 또 뭔 소리? 그래 끌어가. 주상전아 얼굴 좀 보게 끌어가. 어? 뭐라 노래하는 백성을 잡아놨다 했느냐? 사헌부 장령 김명중, 삼가 주상전하께 국문을 청하옵니다. 뭐라? 노래하는 백성 끌어다 놓고 국문을 하라? 저 무도한 백성이 감히 주상전하 명을 어기고 대궐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희롱까지 했습니다. 김장령, 과인이 내린 명을 잊었더냐? 백성들 얼굴에는 법을 간소히 하라는 명말이다. 어찌 잊었겠습니까? 전하, 헌데 저것들이 감히 전하의 위엄을 희롱하며 대궐 앞에서 노래하고 태평성대에 뭐가 잘못이냐 대들었음. 어허, 과인이 내린 명을 잊은 게 틀림없구나.
이런 일로 백성들 잡아들이면 온 천지에 노래하는 백성들 모두 한양으로 꼬러올 참이 되냐? 전하, 지난해 농사도 안 좋아 흉년인데 이렇게 술 마시고 대로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풍속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술을 금해야 먹을 양식이 있는 거로... 어허! 김명중! 이제 과인을 가르치고 있구나. 당장 저놈을 국문해야겠구나. 경조판서, 국문을 준비하라. 전하, 잠깐 김장령과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 봐, 김장령. 눈치는 개밥에 줬어. 전하께서 법을 간소하게 해라. 노래하는 백성들까지 잡아들이지 말라 했는데 자네 왜 이러는 건가? 대감, 저 백성들이 해도 해도 어지간해야지. 대궐문 앞에서 소리소리 노래하고 풍각치고 태평성대 뭐가 잘못이냐 깔깔거리고 놀리는데. 아이고 글쎄, 그렇다고 잡아들여서 주상전하께 국문을 하라고 대들어. 빨리 엎드려 죽여주십시오. 빌지 않고 뭐하나. 풀어도 어지간히 풀어놔야죠. 대궐문 앞에 돗자리 깔고 춤추고 놀게 생겼다니까요 대감. 그게 태평성대 모습이라면 아 징징 울고 악쓰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100번 낫지. 아 어서 엎드려 빌래도. 흉년의 식량도 귀한데 술 담그고 마셔야겠어 꼭. 못들하는 게야. 저 김명중을 국문 안에도 과인의 명을 어기고 항거한 사원부 장령 김명중을 당장 끌어내 국문하렸다. 전하, 소인이 전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노래하는 백성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놈 잘못입니다. 그저 이놈을 내쳐주소서. 전하, 김명중이 자기 죄를 안답니다요. 형조판서도 국문을 당하고 싶은 겐가? 태평성대라 노래했다는데 그게 큰 죄더냐, 김명중? 네, 이게 조선 세조 3년 춘삼월에 있었던 대궐문 앞에서 노래패, 풍각패 잡혀간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때 태평성대다 해서 춘삼월이면 도성 안팎 곳곳에서 노래하고 노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백성들에게 아량을 보인 세조 모습 봤고요. 자,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선은혜,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석의 노래로 타령 소리, 고사 타령 들어보겠습니다. 이대간의 부귀영화 치타 한번 다져보세. 당나라는 당가래, 우리나라는 세가래. 높은 곳은 이러다가 얕은 곳에다 내버놓고 지경이 한번 다지리 저게 어이여라 지경이오. 동쪽에는 청악한 쌍 아리자로 묻혔으니 그분 아리를 다치세라. 지근지근 다져주고 서쪽에는 백각한 쌍 부이자로 묻혔으니 그등 어리를 다치세라. 지근지근 다져주고 남쪽에는 홍악한 쌍 슥삼자로 묻혔으니 그등 어리 다치세라. 지근지근 다져 주고 북쪽에는 흑학한 상 늑삭자로 묻혔으니 그 등어리를 다치세라. 지근지근 다져주고 중앙에는 금두꺼비 복복자로 다 묻혔으니 그 등어리를 다치세라. 지근지근 다져주고 지경이 한번 다져놓고 32명 역군투라 연평대평 들어가 소산에 올라 소목을 내고 대산에 올라 대목 내고 원근 산천칙을 끊어 궁불동실 대목을 모아 여주 한강에 띄어놓고 술에 마차로 실어다 이 집을 지을 적에 각도 목수 불러들여 찾은 나무는 잦다듬고 굽은 나무는 굽다듬고 제복 한번 다듬어놓고 기둥 한번 세울 적에 호박주추 백옥주추 산호기둥을 세워놓고 안채는 복복자 행랑채는 장성장자 수목창성집을 짓고 비귀에다 풍경을 다니 봄남풍이 불쩍마다 왕그랑댕그랑 소리가 나니 금상마마 부인네 풍경소리로 낙을 삼고 대문 한번 해들제 서실대문 중대문 군합대문을 하여 닫고 입춘 한번 써붙이자 개문안이 만복내요 빈간지가 오복이라 화기자 생군잔택이요 소지안이 황금출이라 입춘 한번
전사 붙이니 만고복이 떠들어온다. 마루치병 몰장식이 사방탁자 삼성잘짝 대목 귀주가 놓여있고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치장 더욱 좋다. 쳐다보니 초라반자 궁어보니 갑장나 환장 봉장 어거니 깍개수리 둘미장과 자대 한농 반다지 빈틈없이 놓여있고 발유문갑 책상 위에 문방사우도 보기 좋다. 최경식의 사진판 서면에다 걸어놓고 색깔 같은 논녀가 타구하고 재탄이 난 발치발치 놓여있고 종자병풍 둘러치고 화룡초대 불밝히고 완자창에 가로다지 가진 분합을 들여놓고 해주구용당 벼루에다 사기연작도 놓여있고 화색임 액자에다 상완님의 창옥도포 중염체가 걸렸으니 그 안에도 좋을송가 앵두같은 하임며 빨리 맞춰드리고 피부놈은 쳐드려 앞으로 가면 앞노적 뒤로 가면 뒷노적 앞에 노적은 대주노적 뒤에 노적은 지주노적 부자구엔 봉악한사 날개 공부에 힘을 쓴다. 한날개를 툭탁치면 이리만석이 쏟아지고 또 한날개 툭탁치면 12만석 쏟아져 재수 소망을 선대둘지 높은 산에 눈 날리고 낮은 산엔 재 날리고 옥수작마 비퍼부고 대천바다 물밀듯 먼수산에 구름이 일고 김제만경 안개 걷듯 만고복이 떠들어온다. 이백신수가 내통할지 당산악방 양치를 나 오동나무 상산가지에 봉황같이 점지하고 천하자손이 만세연이 무쇠 목숨에 돌건다로 천만세를 점지할지 강태봉의 명을 빌고 석중의 봉을 빌어 일백이순을 점지할지 낮에 물복은 흘러들고 밤에 불복은 밝혀들고 구렁이복은 기어들고 이인복은 걸어들고 두꺼비복은 뛰어들고 합복은 날라들고 까치복은 지저들고 시시때때 만복내라 옥반진주 담은듯이 그냥 그대로 점지하소 건명의 이대계는 웃음으로다 연락을 하고 춤으로다가 대기를 하고 땀에 눈에는 꽃이 되고 이내 몸에는 잎이 되어 걸음발마다 향내나고 그냥 그대로 점지하소.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이아 리포터가 또 오늘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상임위원 성균관 대표 기자인 오병두님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전통 오병두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 생각은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유지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소중히 주기야 할 전통 문화를 쭉 알아보자면은 의식주 면으로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의복, 한복을 사랑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 의식주 면에서 첫째, 지금 다행스럽게 그 경복궁이라든지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한다는 소식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을이 지나서 이제 김장철입니다. 김장 음식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그 중요성이 돋보이죠. 특히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가족애를 발휘하면서 김장 담그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유교시설 같은 건 거의 한옥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 한옥의 보존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아쉬운 것은 전통, 안옥 등이 개발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우리 이런 것을 좀 잘 관리해서 미래 유산으로 잘 관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성균관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사 문화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 문화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며 발전시킨 전통물입니다. 특히 요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이러한 전통문화 가치가 숭상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가치를 더 배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인 한마디, 성균관 유도회 상임위원인 오병두 대표기자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병두님은요, 국악문화진흥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회에 올려진 국악문화산업진흥법에 대해 오병두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림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림들은 음악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주고 정서가 함양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있고 문화재보호법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에 대한 진흥과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냥 고전 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악문화산업 진흥과 이와 관련된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로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법률안은 의안번호 9597호로 김두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고 여기에 36분들이 발의를 해서 지난 9월 26일 날 제안을 하고 9월 27일 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악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국악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도의 총본부에서도 시조창 등 정가와 유가음악을 발굴, 전성할 토양이 만들어질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유도의 중앙에서 유가음악 발굴 및 시연행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전통문화인 국악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병두님 말씀처럼 우리 국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자, 오늘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병두님 말씀 전해오신 김이아 리포터 감사합니다. 자, 김영동 작곡의 전폐희문과 대금신화위를 위한 겁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와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펼치는 전통 한옥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공주시에서요, 옛날 생활상을 보여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주의 전통 문화를 활발하게 발전시켜보자 해서 앞으로 옛 도시구역, 고도의 한옥을 지으면 총 건축비 가운데 3분의 2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공주의 고도 지정 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많게는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게 정말인가 싶을 겁니다. 공주시가 앞으로 전통 한옥 지원 사업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죠. 이래서 공주시의 옛 도시 모습이 되살아나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이 부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한옥 이야기 전하다 보니 조선 초 명신 서거정이 남긴 공주 치원루 정자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먼데 사람이 모이게 해보자. 공주 치원루에서 놀게 하자. 죽을 사람 살려줬다네. 추운 사람 따뜻하게 해줬다네. 그럼 공주 치원루로 모일 것이니 그렇게 부모 노릇 해보란 치원루 아니겠소. 이러니 사또 행차시다 큰소리나 치면 사람들이 몇이나 모이겠나 돌아보란 것이요. 네, 먼 곳에서 찾아오게 하자는 취원루 전통이 전해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앞으로 전통 한옥 잘 조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먼 데서 찾아오게 하자. 이런 취원루는 다시 복원했으면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먼데 사람 잘 찾아오라 뭐 그런 얘기 있남요. 자, 집안 재수를 빌어준 서울 새남꽃 중디맛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순의 소리입니다. 말명간주는 선안간주, 어비선앙은 상간주 대웅내 양마누라, 대화부인은 선유부인, 오박산 산실이시다, 대웅내 부인 말며 우여 슬프시다고 아무망제님은 시절인지 불가에 천술른지 이승의 한명인지 저승의 채살른지 시왕명검이요 아직 없는 길을 여워가신 명제 사람 죽어서 고혼되면 초단의 선앙자요 이단 법식은 자리거진 없거지요 칠칠이 사십구제 청근 세남 받고 만근 대도령 받어다 앞으로 연불배설 시왕배설 홍모란 홍삼주 백모란 백삼주요 유불가 사줄대턱 받으다가 오늘은 안땅 하직하고 팔고새는 날은 하시문 세문 먹고 안양불 조감 연불받어 연화대 극락세겨 왕생극락하실제 우여 슬프시다 아무망제님 어느 대왕전 가교신가 제1전에 진광대와 제2에는 조광대와 제3전 송제대왕 제4에는 오관대왕 제5전 염려대왕 제6에는 변
전선대왕 제7전의 대산대왕 제8에는 평등대왕 제9전의 도시대왕 제15도 천룡대왕 열시왕전 가신망제 연하대 극락세교 산하여 주소사 우수수 박수수 남선아 제부군 마누라 마루의 선왕님 물가로 개우리 방성구이 해보래 중디는 양마누라 산이면은 맴매산여 들이면은 맴매뜰에 아내 여덟 분 잡으신데 대웅내 양마누라 서경외에서 중디는 양마누라 둥기갓을 쓰시고서 양패를 수기 위해서 근흥말로만 내리위해서 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네 그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던 그 아버지한테서 판소를 들으면서 지낸 정영신님 예, 사연이 좀 많습니다. 네 집안에 국악을 좋아하는 그런 내력이 있으셨네요. 예, 예. 아버님은 그림을 그리면서 판소리를 예,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 정영신님 집안을 보니까는 한국전쟁 후에 굉장히 어렵게 됐더라고요. 예. 말하자면은 집안에 있는 분들이 북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유. 월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에 남아있는 그런 이제 자식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판소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우리 시대의 아픈 상처가 그렇군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판소리를 사랑했던 정영신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게 좋아서 명창 선생님들이 CD를 만드신 명창 춘향가던가 완창하신 거 조통달 선생님, 김소희 명창님 그분들이 한 그 CD를 4장짜리인데 상편 1, 2편만 있고 하편 1, 2편이 없는 겁니다. 상편 1, 2편만 듣다 보니 오리전까지만 가고 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아무리 그 음반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그 음반 가게를 계속 또 찾아가 봤는데 폐업하고 없어지고 그거 끝낸 찾았습니다. 정창관님이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하편 1, 2편을 이제 이렇게 복사한 그걸 저한테 보내주셔서 완창 네 곡을 한 번 딱 들으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두 번째 들으니까 가사가 조금 이해가 가고 세 번 듣고 열 번 듣고 백 번 듣고 천 번 듣고 들어보니 그 의미가 하나하나 저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음반 구해주신 정창관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춘향가 한번 완창하고 싶다. 꼭!
네, 죽기 전에 춘향가 완창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정영신님, 그만큼 우리 소리에 애착과 또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반만 남아있는 그 음반 춘향가를 무수히 절반만 듣다가 나중에 어렵게 이렇게 그걸 이제 다 듣게 됐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기가 한번 판수를 해볼 그런 생각이 많았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창관님한테 약속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 약속 꼭 지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다시 한번 장영신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먹어 여유 생기고 하면 나도 그저 아버지처럼 난이나 치고 수묵화 그리고 젊어 꿈이 전통 찻집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판소리 음반 틀어놓고 가요 음반이 아니라 국악 음반 틀어놓고 국악인들과 같이 차 한잔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 꿈을 못 이루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그저 모르겠습니다. 제 DNA 속에는 국악이란 것이 있는 건가. 우리 것이 그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에는 판소리나 가야금이라든지 악기든지 하고 싶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거를 시작을 했고 어려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그걸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은 못했고 귀동냥하고 듣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이 마음속에서 이산 저산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산 저산 따라 부르고 꽃이 피니 멋지고 하면서 이 욕망이 생겨서 더 열심히 동영상도 보고 더 따라하고. 아, 정말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장영신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이 마음은 판소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을 또 해야 하니 일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리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리를 음반을 통해서 수백 번을 수천 번이라고 말할 정도로 들었던 네. 이제 그런 분인데, 근데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는 소리길을 갈 수가 없고. 거기다 또 얼마 그 저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간암 투병까지 했대요. 아유, 그 와중에도 예, 예. 소리를 이렇게 위안 삼아서 예.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건강은 또 하시는 일은 잘 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건강 상태가 걱정이 돼서 다시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다행히 큰 수술한 뒤로 이제 5년이 지나고 있고. 아. 네,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도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참 좀 그러면서도 그 소리에 대한 희망 끈을 안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옆에서 보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 판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장영신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폐암으로 2년 만에 2년 후에 제가 간암 3기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쓸개는 담석과 조직이 같이 있는 것 제거를 해야 한다고 혼자 올라와서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우울증 비슷하게 힘들어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어머니 저 서울에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수받으러 갑니다. 하고 올라와서 혼자 수술 받고 지금도 아버지 쓰시던 벼루 연적 다 있습니다. 고향 집에.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들 키우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여준 제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아, 자식 교육이 어떻게 하고 가정 교육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아직은 그런 단계도 아니고 이제 겨우 단과 몇 줄 외는 수준인데 아직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귀에 닿는 대로 더 해서 그렇죠. 저만의 소리로 제가 지금은 다른 여러 명창님들 소리 듣는 그 자체만 좋은 상태이고 다음에 이제 더 연습을 하면 제가 나름 우리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뭐를 했을까 부끄러웠다고 제가 쪽지를 보냈었잖아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것을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정영신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저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전통사랑 이웃사촌 아주 멋진 분 만나고 와주신 또 김병준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 이일주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서 우리 문화, 우리 전통 예술을 소리길로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여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엔 집안 종족들을 차례로 하직하년우어 별주부 발정하여 세상을 차려나갈 적어 수국 풍경은 초속으로 보던 바나 세상 경치가 아주 기여던 것이었다. 광고 천변 일리로 우상은 높이떡 양고 잘 지난 게 월봉으로 돌고 어장촌 개짓고 회안봉 구름이떡 누하둔디고 북비왕은 불에 동시로 리옹은 잠자고 요새 펄펄 날아든다 동정요천어 파세축 금색 추파가역이라 앞팔로 병팔을 찍어 당기며 뒷발로 장난을 당당 요리조리요리 앙금당실떡 삼요를 바라보니 지광은 지백리요 파광건 천일 세기라 천대무사가 세배봉은 구름방 그가 멀고 해손상은 일천리 누나 뽕행이로다 오추는 어이허이어 동남으로 버렸고 근원의 하여 이라어 동실떡 남훈전 달 밝은 밤 우형금도 끊어지고 황릉요의 민원학 이십부연 당금성군 이비여 애원인가 낙포로 간른 접에 조각달 무강 소구 조희기 왕그원혼요 모래 소그다 장신호고 전봉반학을 바래봐 반기영의 구름 속 학선의 구름 예꽃칠분산비리봉은 헛궁어소사 계산 밤을 자 한원진진 넣고 경수목풍을 잘려파 물은 술렁 깊었는디 반산은 루루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송은 낙낙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다리 뭉둥 칭농 골머루다 내 걸음농 철등수 뻗으르 번나무 미자 진짜 감가대 초가진 과목 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후보 칭칭 강렸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군한 분비 갈매기 해거리 목파리 권항세 강성두름이 수많은 대군이 소시려러 기관하던 만수문전후 풍항세 양장파 점점 뭐 사랑하다고 권항세 7월 7석 은하소 달인도 터은 혼자에게 목파리 해골이 노수진금세 아옥다옥 달아들 저 뻑꼭새가 구름운다 이리로 가며 뻑꼭 저리로 가면서 뻑꼭 뻑뻑꼭 뻑꼭 소탱이 쏙꼭 공맹이 소로로 호반새 소로로로 방울새 떨렁 좌우도 못한다라 들쩍어 또한 경기를 바래봐
재연다 보니 만낙 전분기요 내려 굽어 보니 백사지 땅이라 예 굽어란 젠 늙은 장송 광풍월문 이기어서 오줄 오줄 주물 줄채 본산은 남암 근산은 중중 기암원 주옥정 배산이구로 다 시내 유수는 청산으로 해돌아 이 골물이 쪼르르르 저 골물이 꽈루꽈루 자으리 열두 골물이 한투루 합소쳤다 전방저 지방저 골떡저 구부려 방울이 벗금저 건눈 평봉 속이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대 수중으로 떠나가느라고 벚금은 푹짝 울렁거리대도 머리렁 꼬리꼬치 둥그러져 산지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잔 말 아마도지 누구구나 누구는 경기가 또 있나 아마도에 누구구나 누구는 경기가 또 있나